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텐 시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10월 한 달 주가 변동률을 계산해 봤더니만 어제까지 오늘 말고 코스피는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은 좀 더 올랐고요. 어쨌든 어려운 9월을 지나면서 10월의 흐름들은 뭐 오늘 또 이번 주 흐름 감안하면 올라서 끝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난 금요일 주가를 2% 넘게 급상승시켰던 단어 하나가 바로 속도 조절론입니다. 과하다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과하다는 일부 의견들인데요. 물론 연준 의원들 다만 다수 의견은 아직은 아닌 거죠.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유명한 또 틱 니머라우스 기자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있었던 건데 파월은 뭐 아직까지 견주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혼돈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부담은 되지만 지금은 뭐 그런 부담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이용하고 누리고 수익을 낼 때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도 화답합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2.5%,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오릅니다. 코스피는 2250, 코스닥은 700선을 향해서 가는데요. 네, 이번 한 주 그렇다면 반등을 어떻게 노려서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그런 이야기, 전략과 종목 이야기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첫 코너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우선 한 주의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장이 2%대 주요 지수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함께 환호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는 1.75% 상승하면서 2250선에서 코스닥은 2%대 넘게 오르면서 70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디 좀 속도 조절 없이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 기분 좋은 흐름을 머니맵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맵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빨간불이 가득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풍 구경을 여기로 와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색 종목 찾기가 정말 힘든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나 금융지주,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LG U+ 등의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래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쪽도 오늘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 SDI 2%대 강세, LNF 3%대, 오늘 LG화학도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쪽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오늘 이 상승을 함께 그렇게 즐기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먼저 오늘 이쪽이 정말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미국장에서도 이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화이자, 모더나 같은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1.77%,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대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 섹터 오늘 지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는 뭐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했던 그런 흐름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도 일단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분석하에 최소한 밀리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바이오 업종이 일단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 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의 그 영향들,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겨울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조금 유행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바라지 않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약했고 그동안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수익률이 약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신 쪽에 너무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부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전반적인 반등은 최근 낙폭과 대주들의 전반적인 반등과 함께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백신 이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이 정말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주어져야 될 텐데 그런 모멘텀은 SK바이오사이언스보단 다른 쪽에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래서 네. 뭐 최근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신약 품목 추가가 대기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이오 쪽에서는 좀 더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 참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는 부분과 미국장에서 관련주들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 모멘텀이 나와야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받쳐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진에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19%나 빠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뭐 증권가 리포트들 나왔죠. 이거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본 여행 노선이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4분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은 제가 그 9월 말쯤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잔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제가 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정말로 나락으로 빠질 그런 종목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것과 3분기 실적의 적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환율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다음에 지금 진에어가 거의 유일하게 LCC 중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중이었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다른 유상증자를 크게 했던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다가 일단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에 이제 그 LCC 빠진 만큼 전체적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내렸던 것을 한 번에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증권사들의 예측대로 4분기부터 실적에 관련된 뭐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부 있을 것 같고 대주주로 등극한 대한항공이 과연 이 회사가 정말로 자본 잠식에 빠져서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많이 낮춰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뭐 3분기 실적,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지금 채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의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뭐 일본 노선, 대만 노선 뭐 이런 쪽의 어떤 회복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영업이익 쪽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면 저는 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여부가 일단 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뭐 증권사의 보고서 쪽에서는 유상증자보다는 연구채를 추가적으로 뭐 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는 우선은 지금 우리 4분기에도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 때문에 추격 매도하는 것은 지양하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추후에 이슈가 나온다면 좀 더 짚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악재는 이제 끝? 일단 오늘 4%대로 오르고 있고 그동안 게임주에게 참 부담이 됐던 게 금리 인상에 대한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뭐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선 오늘 게임주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졌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바닥에 대해서 뭐 감히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래도 재무 구조가 견조하고 순현금도 꽤 발생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욕을 먹는 논란의 게임이긴 하지만 네. 리니지가 국내나 대만에서 여전히 리니지 M과 리니지 W를 중심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1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그 수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그 악재 요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반문을 해보면 아 돈은 벌고 있다. 그것도 몇십 년째 똑같은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의 그 파생 게임으로 인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오늘 그 주말에 정부가 50조 투입하면서 뭐 채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이 찾아오긴 네. 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자금 시장의 안정을 찾을지 여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될 기업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재무구조나 현 수년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 기업의 어쨌든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가 정말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반등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의 우월성과 발생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NC소프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가 섣불리 바닥이다, 뭐 저점을 지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금 NC소프트 정말 믿고 보는 리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특히나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 TL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또 PC 콘솔 게임 쪽인데 근데 뭐 출시가 신작 출시가 지연됐다 이런 이슈들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TL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뭐 사내 모니터링도 네. 하고 있고 관련된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을 내놓으면서 뭐 기대감을 뭐 표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분기 정도에 나올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에 게임이 나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1분기의 기대감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게임이 나왔을 때 실망스럽다면 또 뭐 폭풍처럼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뭐 게임주들의 특성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 4분기에 또 아마 뭐 여러 가지 비용 발생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여전히 뭐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 그런데 실적은 여전히 꾸준하게 좀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신작 기대감이 나타나는 내년 1분기 정도. 그러니까 1월 달에 실적 발표할 실적 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까지 접근하거나 현재 가격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많은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저는 한 번 정도의 투자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NC소프트를 접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캐시카우가 존재하고 밸류도 어느 정도 매력도가 생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재평가가 필요하고 제 관심권에 놓인 것 같은데요.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가요? 네, 뭐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회사의 성장성이 전혀 없다면 현재도 뭐 싸다라고 볼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뭐 양쪽 모두 PB 관점에서도 그렇고 PE 관점에서도 그렇고 현재 지금 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PE라고 하는 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IT 업계의 최대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마케팅비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PE 관점에서는 우리가 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PB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방 경직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아주 높은 가격까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이 하방 경직을 바탕으로 해서 신작 게임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1분기에는 적어도 PB 기준에서 한 뭐 3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가격, 40만 원 한 초중반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목표 주가는 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뭐 한 3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43만 원 정도가 뭐 합리적인 그런 목표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해 낸다면 뭐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에 좀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43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게요. LG 화학입니다. 조금 전에 머니맵 통해서도 오늘 3%대 오르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항암 바이오 기업인 아베오로 인수했다 이런 소식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다가 오늘은 일단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LG화학에 대해서 아베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뭐 네이버도 미국 회사 하나 사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맞아요. 너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뭐 멀리 보면 뭐 미국 쪽에 DB를 확보한다든지 또 미국 쪽에 어떤 버티칼이 하나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LG화학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베오 파마시티컬의 10달러 정도의 주가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미국 그 바이오업계 M&A 정도 수준에서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진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진출 자체도 어렵고 FDA의 문턱을 넘는 것도 어려운데 이 회사는 지금 FDA의 문턱을 넘은 항암제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뭐 잘 될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FDA에 통과한 이 항암제가 한 가지 병증에만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암에도 병용 투여함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의 검증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을 좀 썼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립기어를 조금 넣고 향후 결과를 좀 천천히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LG생명과학이 LG화학으로 합병된 이후에 거의 뭐 잊혀졌거든요. 바이오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잊혀졌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심을 좀 되돌려줬다라는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얘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LG화학이 지금 화학에 대한 시황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화학이라던가 뭐 소재, 바이오까지 지금 다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베오는 또 8천억 원을 들였고요. 그러면 재무 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이 회사가 발생하고 있는 뭐 매출이야 워낙 큰 매출이 뭐 분기 단위로 발생하고 있어서 8천억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이제 화학 쪽에 이익이 떨어지고 첨단 소재 쪽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합산 이익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학 시황 자체가 과연 내년에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일단 프리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나타나는 이 캐시플로우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는 지금 첨단 소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은 석유화학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도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LG화학이 과연 재무 여력이 계속 좋은가? 물론 유보율 높고 재무 구조도 튼실하고 현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것은 80%나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시장에 조금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결국은 언젠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일단 LG화학이 너무 조금 사업을 크게 좀 벌려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봤듯이 뭐 화학, 소재, 바이오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벌려가면서 그만큼 비용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LG화학의 밸류상 매력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주가 조정을 통해서 밸류 매력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PBR, PER 모두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을 통해서 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석유화학 쪽도 바닥은 쳤다.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일단은 줘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첨단 소재 쪽에서는 빠른 성장이 나타난다면 말씀드렸던 모든 우려는 한 번에 접힐 수 있는 거죠. 뭐 지분 매각도 없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현금만으로도 투자 여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뭔가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싸지만 우리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실적 확인 정도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아무래도 지금 뭐 밸류 자체로 봤을 때는 싸지만 실적을 먼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저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자, 50만 원 한 중반대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강하게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전고점 정도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인 가격으로는 제시를 해주셨나요? 네. 네, 지금 전고점이 한 60만 원 중반대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50만 원 한 후반대에서 60만 원 정도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한 65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0만 원 후반에서 60만 원 정도를 돌파를 하고 나서 65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쳐봤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